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인 커피.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커피를 요즘엔 자기만의 레시피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당과 칼로리를 높이는 설탕이나 크림 시럽 대신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커피에 살짝 더하면 풍미를 높이고 건강에도 유익할 만한 첨가물을 미국 건강정보 매체 헬스에서 소개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나몬. 시나몬의 따뜻하고 매콤한 풍미는 커피에 진하고 쌉싸름한 맛과 잘 어울립니다. 커피에 시나몬을 살짝 넣으면 설탕의 양은 줄이면서 커피의 풍미는 높일 수 있는데요. 시나몬은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신체의 항산화 방어력을 높여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파우더. 카카오 나무콩으로 만든 카카오 파우더에는 항산화 효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테킨, 안토시아닌, 프로안토시아닌과 같은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등 혈압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도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랙커피나 라떼, 카푸치노와 같은 커피에 넣어서 마시면 좋습니다. 콜라겐. 콜라겐은 피부 혈관, 뼈, 근육 등 결합 조직의 주된 단백질입니다. 피부를 개선하고 관절통을 줄여주며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나온 제품을 차갑거나 따뜻한 커피에 넣어 마시면 손쉽게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생강.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생강에는 건강 증진 효능이 있는 쇼가올, 진저롤, 파라돌을 비롯한 100가지 이상의 활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강 섭취가 혈당, 혈중 지질, 혈압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내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한 강력한 항염증 효능이 있어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염증 관련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나몬과 같이 따뜻하고 매콤한 맛을 내는 생강은 생강 라떼와 같은 계절 음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에 살짝 더하면 풍미를 높이고 건강에도 유익할 만한 첨가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커피에 이것들을 첨가해서 풍미와 건강을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